왕이 그중 한 명을 낙점하는 것으로 관리를 임명했는데 김조순을 위시로 한 외척들은 삼망에 모두 자기 세력을 올리는 방식으로 조정의 주요 관직을 장악했다. 이제 순조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곧바로 이제 수렴청정을 받고 그 부친 정조가 아꼈던 신하들이 전부 다 죽거나 이제 귀양 가는 것을 보면서 상당한 이제 공포감을 느꼈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순조는 거대당파, 노론이랑 거대당파와 싸우기보다는 그저 이 당파가 하는 대로 그 거의 이제 방임하다시피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정치를 하게 되죠. 이리 오너라! 한양의 안동군 시집은 벼슬을 청탁하러 오는 양반들로 연일 북적였다.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 시인이 이를 비꼬아 시를 지었는데. 가문의 성세는 자하동의 갑족 김씨요. 이름자는 서울에서도 유명한 순자 학렬이라네. 안동 김씨와 소수 가문의 권력과 토지가 집중되면서 삼정은 문란해지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설상가상으로 순조 9년엔 극심한 흉년까지 겹쳐 민심은 흉흉해졌다. 결국 1811년 홍경래의 난을 시작으로 크고 작은 밀란이 나라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지금 임금이 나이가 어려 김조순의 무리가 국권을 장악하니 하늘이 재앙을 내려 큰 흉년이 거듭되고 굶어 부항된 무리가 길에 널려 죽음에 임박했다. 이제 순조 때부터는 뭐 홍경래 난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밀란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일반 백성들이 이미 국왕도 허수아비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백성들 자신의 문제는 백성들이 스스로 이제 풀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러한 현상의 발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왕권을 바로 세워야 했지만 11살에 왕이 올라 성인이 된 순조 옆에는 장인인 김조순을 위시한 외척 세력들이 포진해 숨통을 죄일 뿐이었다. 전국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무기력증에 빠진 순조는 정신계통의 질환을 앓게 되는데 실록에 따르면 화기가 쌓여 생긴 일종의 화병이었다. 외척에 둘러싸여 고군분투하던 순조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고 자신의 아들 효명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다. 할아버지 정조를 빼닮은 용모에 학문을 사랑하는 것 역시 닮아서 잠자고 먹을 때를 제외하곤 공부에만 매진했다는 효명. 순조는 외척 세력에 대항했던 김재찬을 효명의 스승으로 삼고 세자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다. 세자의 성균관 입학 과정을 그림으로 기록한 왕세자 입학도. 세자는 만 9살의 최고 학부인 성균관에 입학하는데 창덕궁을 나서 입학 축하연까지 주요 장면을 화폭에 담았다. 조선조 남아있는 세자 관련 기록화는 총 10석점. 그 중에 효명 세자 관련 기록화가 가장 많은데 이는 세자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순조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순전연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왕권이 강화되려는 움직임과 함께 그 세자 시강원의 또 위상 강화 그리고 이제 그 세자를 교육하는 그 서연관들의 그 정치적인 참여가 더 높아지는 그런 어떤 그 정치적인 기류를 당시 효명 세자와 관련된 궁중 기록화가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자는 누구보다 나의 마음을 잘 알 것이다. 집권 27년째 순조는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명한다. 당시 순조의 나이 38살. 한창 나이인데도 옥세를 넘긴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때 이 순조가 효명세자에게 대리청정을 시킨 것은 뭔가 전국을 한번 바꾸어 보자는 입장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 순조는 그 안동김 씨로 대표되는 세도 정치에 상당히 포위되어 있었고 그런 포위된 상황을 뭔가 뚫어보고자 상당히 그 능력을 갖추고 과감성 있는 세자에게 전국 돌파를 하게 하고 또 그것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는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훨씬 더 강한 왕권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로서 대리청정을 시켰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남녘 못에 잠긴 용이 있으니 구름을 일으키고 나와 안개를 토하더라. 이 용이 만물을 키워내리니 능히 사해의 물을 움직이게 될 것이다. 쇠잔해져가는 조선의 국운이 19살 청년의 어깨 위에 놓여 있었다. 대리청정 한 달째, 효명은 장학원을 타그치기 시작했다. 국가가 있으면 음악이 있으니 음악은 국가의 큰 절목이기 때문에 그 음악을 듣고서 정치를 관찰하는 것이다. 내 보아하니 종묘 제례 때 추는 춤, 일무가 많이 어지럽고 어수선하다. 그 패단을 빨리 바로잡도록 하라. 그리고 장학원에 뽑아놓은 학생 72명에게 봉급을 주고 춤을 가르치도록 하라. 효명의 예학 정치는 이렇게 시작됐다. 1827년 9월 대리청정 첫해. 부왕인 순조와 어머니 순원왕후 김씨의 존호를 높이고 첫 연회를 개최한다. 대리청정 2년째. 어머니 순원왕후의 보령 40세를 맞아 창덕궁 연경당에서 잔치를 치른다. 그리고 대리청정 3년, 순조의 재위 30년과 보령 40세를 맞아 기축년에 진찬년을 추진한 것이다. 조선은 유교국가로서 예약정치를 추구했다. 조선시대 궁중연회는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예와 악으로서 왕 중심의 지배질서와 왕의 위상을 높이려는 정치적인 의식이었다. 잔치에 참석한 유력 대신들은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충성을 서약하고 만수무강을 비는 치사를 낭독하게 된다. 잔치를 통해 왕의 위엄과 권위를 내보이고 군신의 질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다.